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 10회 1대2로 패했습니다. 롯데는 4회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8회 초 1사 2루에서 오윤석의 적시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어 연장에 돌입했고 10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를 내주며 아쉽게 패했습니다. 롯데 선발 댄 스트레일리는 7이닝 5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. 롯데는 6위 기아에 3게임 차 뒤진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